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무언가를 채워놓고 싶은 목표성 없는 행동이 강해졌습니다. 왜냐면은 막연한 꿈을 갖고 있으면서 절대 못 이루는 꿈을 갖고 있으면서 막 가슴이 뛴다. 가슴만 뛰겠죠 그러면은요. 저는 줄이겠어요. 남들이 당연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제가 볼 때요.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무작정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옵션 중 하나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놈만 팔아 한 놈만. 제가 그 해에 30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 해에. 실력을 키우는 노력의 과정들을 겪어내지 않으면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입니다. 비록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일하지만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 일하는 것만큼은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 이런 곳 살까봐 무서워집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돈, 결혼, 내가 꿈꿔왔던 것들, 지금 생활로서는 이루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일까요? 무작정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해보고 책도 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무언가를 채워놓고 싶은 목표성 없는 행동이 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발전 없는 모습으로 보일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하는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 뭐 10%인가? 5%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10%라고 칩시다. 10%인데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도 꽤 돈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 근데 대기업이 또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대기업 망하는 경우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대기업이 망하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대기업 다니다가 중소기업 여러분 죽어도 못 가요. 왜냐면 중소기업이 솔직히 훨씬 치열해갖고 그렇게 이렇게 관리 이런 것만 하다 중소기업 가면 여러분 일 못해요. 내가 볼 때 중소기업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오히려 반대로는 돼요. 중소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 대기업 가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삼성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대기업도 많고 스카우트 되는 거죠. 스카우트 너무 잘하니까. 근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망했다고 중소기업에서 받으면 절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갑자기 이 질문에서 우리 처남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처남이 대기업에 있다가 다른 대기업으로 옮겼어요. 근데 옮긴 이유가 이 대기업은 되게 야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은 칼퇴근인 거예요. 예? 칼퇴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칼퇴근 때문에 연봉이 조금 작은데도 심지어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칼퇴근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야근을 엄청 하고 있어요.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기에서 맥락은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맥락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다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뭐 근속연수가 높은 기업 이런 거 우리 처남이 그 이직한 기업이 근속연수가 되게 긴 기업이었거든요. 절대 그 기업도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처남한테 그래서 맨날 조언을 줘요.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준비가 됐니 물어보면 저 준비가 딱히 안 돼 있어요. 사실요. 가장 여러분 봐봐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말 잘 안 듣고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 집 말하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변도 겪어내야 되는 게 변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준비도 해야 되고 고통의 과정도 겪어내야 되고 어때요? 새로운 지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근데 봐요. 뭐예요? 일하는 건 그래도 재밌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착하대요. 이렇게 또 운 좋은 경우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새로운데 여기보다 돈 조금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뭐 계약직에 사회복지사니까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그래서 한 270만원 받는데 일하는 것도 재미없고 사람도 더럽게 나빠요 진짜. 그럼 이분이 그럼 그때는 이미 또 이분이 그랬잖아요. 뭐 평생 이러고 살까봐 돈 걱정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러면 이분이 막 이제 돈 걱정 해결하는 게 막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회사 다닐까요? 그럼 앞에 질문 나오겠죠. 예?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고민이 계속 연결돼요 진짜. 그 다음에 그거 해결했는데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해결하니까 친구가 또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서 고민이 무슨 꼬리 잡기 노래야. 그렇죠? 고민이 계속 물고 돌고 돌아. 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그 핵심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에?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좀 더 이분 사례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꿈, 결국에는 돈, 결혼,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보면은 이 꿈 중에 뭐 포기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물질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막연하게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나쁘다는 거예요. 막 뜬금포로 세계 일주 이거예요.
세계 일주 꾸민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아무도 못하실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보면은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꿈 안 세울 것 같거든요. 좀 줄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막연한 꿈을 갖고 있으면서 절대 못 이루는 꿈을 갖고 있으면서 뭐 가슴이 뛴다 가슴만 뛰겠죠. 그러면은요 저는 줄이겠어요. 뭐 예를 들어 고 작가님 한 것처럼 순례길 가기 아니면은 세계 일주가 아니라 나눠서 뭐 30대에 유럽 대륙 한번 가고 뭐 40대에 동남아 한번 찍고 50대에 남아메리카 한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쪼개겠어요 최소한. 근데 이분 이렇게 이런 고민을 주신 분들 실제로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해보면 꿈이 되게 막연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도 보면은 부자 되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집 사기 이런 거예요. 집 어디서 살 건데요? 집도 너무 집이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심한데요? 되게 심하다. 근데 예를 들면은 다 솔직히 좋은 데 살고 싶죠. 좀 뭐 상권이 좋은 교육 환경이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살고 싶겠잖아요. 근데 당장 뭐 잘 찾아보면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인데 요즘 지은 빌라는 되게 좋은 빌라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이 당연하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당연한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배경을 몰라서 그거 하려고 막 뼈빠지게 막 진짜 그것만 먹고 뭐 먹을 거 안 먹고 사신 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다 비신 분들도 많고 근데 운이 좋아서 그냥 엄마가 사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그게 마치 평균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어떤 무슨 잣대처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정 공부하면 안 돼요. 무작정 공부하면은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여러분 해도 돼요. 도움이 무조건 될 거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영어 공부하면 나는 근데 이렇게 무작정 하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에서 안 돼요. 남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지속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뭐예요? 싫어져요 이게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싫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하더라도 약간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동기도 있어야 되는 내적 동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막연한 불안감에서는 외적 동기거든요. 그 다음에 동기에서도 여섯 개를 안 하면 이거는 거의 정서적 압박 수준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영업하면 타성으로 하는 거고 거의 그 직장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직장 다니면 더 나쁜 거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네. 뭐야?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무작정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리하신데요? 무작정 했지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보니까. 예, 그럼요.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하나요?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놈만 팔아 한 놈만. 한 놈을 패서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내가 어느 정도 준 마스터급이 되면 그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때 다른 분야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막 두세 개는 이렇게 쉽지가 평소에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막 해도 되나요? 네, 네. 쉽게 주어진 거는 없죠. 근데 결국 실력의 유무가 판단을 내려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의 유무.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저는 대학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 보조 그거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 이분하고 뭐 제가 나은 게 뭐가 있나요? 아니, 돈 아빠요. 사업도 주머니에 말아먹었잖아요. 아, 그건 또 나중에 네, 말아먹은 네. 거라. 자꾸 얘기를 꼭 넣어. 좀 나중에 말아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그 말아먹은 것도 한 번은 배신당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딸까지 있었고 그쵸? 그렇지 애도 있었고 그 얼마나 힘들었는데 게다가 저는 10년 사귄 여자친구 있었어요. 얼마나 결혼 압박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달라진 게 이분보다 게다가 뭐 제가 집안이 뭐 되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는 또 게다가 무슨 어디 뭐 북유럽 사람 아니잖아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맞죠? 실패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20대는 왜 아니 뭐 게임하고 안 자고 그랬으니까 결국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그냥 뭐 실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정규직에 있을 때 제가 그 해에 30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 해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영어 그 독해를 어느 띄어요. 이코노미스트를 읽고 그러니까 저의 삶의 변화를 시켰던 단초는
그때 제가 실력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되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 저를 찾은 게 전 작가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 전에 제가 강의할, 세바시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글쓰기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다 한 번에 들어본 적 없었어요.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30살 이전에 글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글쓰기 된 계기도 되게 특이해요. 그 미네르바 잡혀간다고 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미네르바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글 쓴다고 경제 예언 글 쓴 사람. 근데 순간 나라가 미쳤나? 개인이 글 쓰는데 잡아가네? 어이가 없었던.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나라 구조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시지? 쓴 거예요. 진짜 잡아갈 뻔했어요. 연락 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냥 무슨 뭐 작가가 대해서 뭐 글을 내가 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아까 학명의 의미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제가 그 언론사에 있으면서 고급 정보도 많이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거기서 그 시간에 보고서도 많이 읽었고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글이 됐던 거였어요. 그게 쌓이니까 이제 작가 제의가 들어왔던 거고 그걸 통해 제가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심지어 그때 작가를 떠나서 그때 공부 열심히 했던 것이 지금 같이 비즈니스 하고 제가 우리 신박한님 서포팅 하면서 나갈 때 되게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당신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영준이를 만나가지고 영준이 학지 으쌰으쌰 해야지. 그래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그 가운데 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막연한 어려움들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여기서 극복하기 원한다면 아니 이분이 사회복지사인데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된 책과 관련된 걸 얼마나 읽어봤는지 모르겠고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의 업무 프로세스를 얼마나 개선시키게 노력했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들을 얼마나 부가가치를 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것들에 몰입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나간다면 이분은 그 조직에서 되게 크게 쓰일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걸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실력이 없거나 실력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죠. 그냥 마음으로 나 괜찮아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 실력을 키우는 그 노력의 과정들을 겪어내지 않으면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 이제 좀 줄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내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로서의 실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인가 관련된 책과 관련된 어떤 요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남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만나서 그런 잘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도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좀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사례로 이야기를 마무리드리면은 사실 저는 전문 강사로 먹고 살아도 되게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자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제가 대기업 경험이 있고 박사도 해외에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운영도 하고 백그라운드가 일단은 되게 그 백그라운드 뭐랄까 그 쌓여져 있는 뭐랄까 뭐 밭으로 치면 되게 비옥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뭘 넣어도 잘 자라는 구조 저는요.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제가 잘 살 수 있냐면은 저는 그 강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그 말하는 게 막 성우처럼 또박또박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이런 거 영상을 찍거나 강연을 할 때는 예전이랑 달라서 어떤 규격, 형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 좀 떠듬어도 되고 예? 심지어 욕도 해도 되고 비속어도 섞어서 해도 되고 다양한 프레임과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강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소통이 잘 됐냐예요. 강연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연을 많이 쫓아다녀봤거든요. 딱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듣다가 나와요, 그냥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삼성생명 서비스라는 데를 강연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100% 여성분만 계셨어요. 20대 어린 여자친구들만 있었어요. 저랑 거의 공통점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진짜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강연하는 건 조금 다 사회과학적인 거랑 경제에 관련된 거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터프한 학습법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 배경 설명해 준 게 진학보다는 빨리 취업 전선에 떨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가갖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어저께 4차 산업혁명이랑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지 그거를 설명을 원래 하면은 보통 친구들은 잘 알아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하고 확인하고 한번 설명하고 확인하면서 되게 그 친구들 재밌게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래서 1시간 강연, 2시간인데 1시간 강연하고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그 친구 다음 이제 1시간은 그 친구들 이제 말하는 일이 많으니까 말하는 걸 제가 공부해 갖고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1시간 끝나고 제가 끝냈을 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회사 다니면 질문 아무도 안 해요. 그냥요. 그러다가 그러면 질문 없어요 하고 가요. 나는 안 그래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질문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랑 나랑 언제 만나겠습니까? 질문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끝까지 하라 그래요. 살살살살 끌어내니까 전반전에 한 세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기까지 하고 나서 더 친밀감이 형성되고 나니까 끝나고 질문을 한 30명이 한 것 같아요. 거의 70-80%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질문을 이끌었냐. 여러분 아무거라도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키 몇이에요? 살 어떻게 빼? 이런 거라도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진짜. 뭐 굳이 뭐 오늘 강연한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어떻게 하면 일 잘하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아무 질문이나 해보니까 진짜 아무 질문이나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거기 인사 과장님이 그런 걸 십몇 년 하셨을 텐데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 자기 회사 사람들이. 근데 제가 거기서만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학습지 뭐 하시는 분들 뭐 하는 분들 뭐 삼성 뭐 현대 가도 저는 질문을 항상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만 찾아온 걸까요? 아니에요. 질문을 저는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질문을 해야 여러분 강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다 취합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응?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 질문을 저희가 지금 다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저는 그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 2시간 강연 동안 보통 강연을 하면 0%가 바뀔 텐데 1%가 더 바뀌게 하고 2%가 바뀌게 하고 10%까지 바뀌게 할까? 진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특징. 이제 우리나라 강의는 대부분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고퀄리티 컨텐츠랑 재미랑 붙일까?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냥 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짜 얼마나 여러분 본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 해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난 고 작가님 말씀처럼 이분도 조금만 더 자기가 하는 일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이렇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만 파보셨으면 좋겠다.